You got the invitation, you got the right address. Good morning! Good morning! Hey, This is your host, Kim Gapo. Laura Kim. And welcome to Chicha. Recruit! Yeah, yeah! Wakey, wakey!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Today is May 16th. Monday! Today the I'm going to go You 아, 이렇게 글을 남기셨는데. 네. 두 선생님의 찰떡 케미와 하이 텐션에 어. <laughs> 저도 같이 텐션이 올라가서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아, 저의 골이죠. 여러분들이 저의 <laughs> 방송을 들으면서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말했어서. 어,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어떤 분은 너무 텐션이 높아서 정신이 없다라고도 생각을 음. 할 수가 있는데. 본인도 덕분에 텐션이 올라갔다 해서 즐겁게 듣고 있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몰랐던 원어민만 아는 뉘앙스를 배우게 되어서 너무 기뻤고요. 아... 외국어는 재미있게 배워야 한다는 제 개인적인 관념에 지극히 음... 100% 충족시켜주는 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 개인적으로 만나면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네요. 그쵸? 네, 승승장구하시고 진미영 장수 프로그램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승승장구. Let's go. <웃음> <웃음> 오늘 그래서 트렌드, 네, 어, 트렌드 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요. 네. 일단 우리 한국말은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음흠. 이 티급 발음이 아니라 치읓 음. 치읓 발음으로 음흠. 트렌드 한번 따라볼게요. 추, 추. 그 다음에 레 리얼 오에추 레, 트레. 트렌드, 트렌드. 오케이. Okay? 그래서 트렌드 단어를 음. 이 표현을 어떻게 다양하게 원어민들이 어, 활용하는지 음. 한번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Let's look into it. 네, 오늘의 상황을 한번 가 볼게요. 네. 항상 트렌드를 잘 알고 있는 친구에게 조언을 받는 상황입니다. 너는 어떻게 항상 최근 트렌드를 알고 있어? How do you stay on top of trends? 보통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뭐가 유행되는지 항상 봐. Mm -hmm. I usually look at what's trending on YouTube or IG. 아니, 그런데 다른 누구보다 <laughs> but it seems like you find out before anyone else 구글 트렌드도 사람들이 무엇을 검색하는지 알수 있는 좋은 방법이야. Google Trends is also a good way to find out what people are searching. a l r 여러분 여기 트렌드만 봐도 지금 벌써 중요한 편세개 개나 나왔어요. 맞아요. So stay on top of trends. Mm -hmm. So 이 트렌드에 동떨어지지 않도록 음. 어떻게 항상 업데이트가 되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Stay on top. of trends. Stay on top of. 예, 네, 그래서 항상 업데이트되고 어떤 mm -hmm. 트렌드가 돌아가는지 mm -hmm. 항상 깨어있는 사람을 mm -hmm. 네, 알고 있는 사람 보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So how do you stay on top of trends? Mm -hmm. So 뭔가 예술하는 사람한테 mm -hmm. 옷 디자인하는 사람한테 등등등 물어볼 수가 있는 질문이겠죠. Mm -hmm.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usually 보통 I usually look at 보다. Mm -hmm. 어 uh, What's trending on YouTube or YG? 음. So What's trending on은 그 구글에 이렇게 뭔가 기사 같은 거 있죠. 음. 그 제목으로 많이 나와요. 음. What's trending these days? Mm -hmm. what's, what's trending these days? 네, 뭐 요즘에 mm -hmm. What's trending on YouTube? Mm -hmm. 그 그냥, 그냥 유튜브에서는 trending on YouTube라고 심지어 실시간 인기 영상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 트렌스는 비법을 음흠. 제가 넣어봤는데요 음. 구글 트렌스에 가가지고 몇 년도에 몇월 달에 음흠. 무엇 어떤 키워드가 검색어가 많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뭐 단어 같은 거, 표현 같은 거를 한번 넣어 보시고 mm -hmm. 구글 그 트렌드 워드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아, 이 표현은 2000년대부터 2010년에 검색어가 많았지만 그 후로부터는 좀 뭔가 검색어가 낮아졌다. 그래서 mm -hmm. 구글 트렌드도 여러분들 활용하시면은 네, 어, 그 현재 트렌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Mm -hmm. okay, so uh, let's go to pattern and expression practice. Let's go. 오케이. Okay. so 어떻게 트렌드를 찾아내세요? 음. so how do you find trends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은 맞아요, 좀더스러운 표현 발견 느낌이에요. 그렇죠, spot. how do you spot trends? how do you spot trends? 음. Okay.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 저는 트렌드에 투자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Mm -hmm. I love. 자, 원어민들이 정말 사랑하는 표현이죠. I 네. love. 진짜 okay. 좋아한다. 어, 너무 좋아한다. I love investing in trends. 예. Yeah. So, 이분은 트렌드 있는 것만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음, 그렇죠. 뭐 okay. BR이 갑자기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면은 그러면 오큘러스에서의 트렌드에 투자를 하거나. 맞아요. 트렌드는 so? 근데 여러분 음. 대부분 복수를 사용돼요. 트렌드 그냥 네. 아니라 트렌스. 음. 아,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맞아요. 복수를 사용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so I love investing in trends가 또 어떻게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하자면, 음. 네. I love investing in trending companies. 음. 한국말로 트렌디한. 음. 이렇게 트렌디한. 트렌딩. 트렌딩 네. companies. Mm -hmm. I like investing in. 첫 치사 in. 오케이. Okay? Okay. Investing in trending companies. So 트렌디한 제품은 영어로 뭘까요? Okay. Trending product. Trending yeah. products. Okay. So, YouTube는 유행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Mm. YouTube is driven by trends. Mm -hmm. YouTube is driven by trends. Yes, yeah, so YouTube가 자동차면은 이제 트렌드가 운전사예요. Mm. 네, 그래서 그 운전사대로 움직이니까. Mm -hmm. YouTube is driven by trends. Mm -hmm. Okay. So, 앞서 배운 표현을 여러분들이 환영해 영작해 볼 시간이신데요. 네. home.ebs.co.kr rae. Mm -hmm. 저희 EBS 진짜 미군 영어 반디 게시판에 오셔가지고. 몇 번? 어떤 걸 할까요? No. 2. 넘버 투 음~ 디 이것은 매우 유행한 안경입니다를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s. 자 넘버 원 요즘 뭐가 유행이에요. What's trending these days? What's trending these days? Yeah, 그렇죠. 너무나 실용적인 표현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네, 다같 따라볼게요. What's trending these days? What's trending these days? Yeah, so 제가 뭐 물어볼 수가 강의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음, 네, 음. 20대 초반 사람한테 음, Hey, what's trending these days 음, in America? 음, 음. 좋아요. Number number, number two는, two는 여, 여러분 영작해주시고. 영작해주시고요. n u m three? 유행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어, 힘들죠. 바쁘면. 음. 근데 자, 힘들다. Not. 일단 음. 어, 힘들다는 뭐 it's hard, 네, 네, 네. it's difficult 음? 그죠? 네. 자, 근데 따라가기가 힘들다. 따라가기 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It's hard to follow trends. 음, 네, 뭐 괜찮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음, 계속해서 그거를 이어가고 그쵸? 근데 계속해서 자 이어가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쵸? Keep up. Keep uh -huh. up. Keep up. So it's hard to keep up with. Trend. 아, okay. what's, trending? what's trending? 또는 말씀하신 대로 킵업 e 트렌즈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mm -hmm. 뛰는 거를 상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Mm -hmm. 그래서 mm -hmm. 제가 노라 선생님보다 달리, 달리기가 빠른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빠르다고 칠게요. 그래서 <laughs> uh -huh. so, 저를 계속 이제 유지하면서, 계속 그 똑같은 페이스와 맞아요. 거리를 유지하면서, mm -hmm. 계속 좀유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띠는 건데 mm -hmm. 그거를 킵업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 요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그그 mm -hmm. 그 속도에 맞춰서 같이 가는 걸 킵업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keep up with what's trending 또는 trends. keep up with trends. 이렇게 주로 네. 넘버 4. 유행하는 해시태그는 입소문 영상들을 만듭니다. 트렌딩 해시태그스. 메이크 viral videos. viral videos. 네. 바이럴 비디오가 해시태그 없이도 바이럴이 될 수가 있지만 네. 보통 IG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해시태그 때문에도 예, 그 유튜브에서는 그 키워드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바이럴 영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트렌딩 네. 해시태그, so, uh, 요즘에 인기 있는 해시태그들이. 맞아요. 혹시 IG가 뭐 뭔지 모르시는 분들 혹시 그러니까 계실까 봐 말씀드릴게요. 책을 보시면은 그 네. 앞에 나와 있잖아요. Uh -huh. It's trending on IG, IG. 여기 할머니께서 IG가 뭐고, <laughs> IG는 음. 여러분 별스타그램을 의미합니다. 네, 별스타그램. <laughs> okay. let's move on to Kingyo Po and Laura's tip. Let's go. 오케이, okay, so 트렌드 대해서 또 비슷한 표현, fad, mm -hmm. f a d, fad. 하고 craze, craze, c r a z e가 있습니다. z 발음 정확하게 z, crazy, <laughs> crazy처럼. Uh -huh. 근데 이것은 craze 명사인데요. Craze. 자, 이 fad는요, mm. 그 일시적인 반짝 유행이라 이렇게 별로. 어, 이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아. 중요한 게, 반짝이라는 거죠. 반짝. 반짝 응. 했다가, 뭐, 사라지는 스타, 이런 느낌으로 네. 반짝. 하 사라지는 스타. Uh -huh. 근데, 요거 그냥,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뉘앙스가 아주 커요. 맞아요. 그리고, 크레이 z e 는 음. 이제,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음. 즉, 미래에 어떻게 될지 보다는, 음. 현재. 이 현재에만 집중하는 음. 거라서, 사람들이 현재 열광하고 있는 열풍이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사람들이 미친 듯이 열광한다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People are crazy about it these days.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 생각하시면서 crazy를 음흠. 또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 네. 굉장히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면서 지금 음. 방금 로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을 한번 더 써볼게요. 음흠. 그 유행하고 있는 장난감대 이야기하는 상황인데요. 음흠. 혹시 여러분들 피젯스피너 기억하세요? 피젯 스피너? 야, 그거 막그 손가락으로 계속 이렇게 갖고 놀고 있, 있는 피젯 스피너라고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년 전에. 옛날에. 네, 모르시는 분들은 벌써 uh -huh. 유행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요즘 피젯 스피너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음. 요즘이라는 게 craze에 담겨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There's this craze. 이런 아, 난리가 음. 났다. 이런 음. 열풍이 있다. 음. There's this 열풍. There's this craze. 음. 뭐 때문에? Four fidget, fidget spinners. spinners. 이렇게 얘기하니까 음. 밑에 뭐라고 적혀 있죠? I think it's just a fad. 에이 그냥 오래 가지 않는 반짝 유행일 거야. 음, 반짝하고 말 거야. I think it's just a fad. 오케이. Okay? 그래서 mm -hmm. so, 여러분 fade라는 동사 기억하시죠? 아시죠? Fade. Fade가 뭐예요? 흐려지다. 흐려지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Mm -hmm.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께서 또 이어서 연결해서 또 기억하시면은 상상, 어 너무 좋네요 그죠? 그러면 네. 여러분들께서 fad를 조금 더 더 확실하게 그렇죠. 이해하고 또 기억하실 수 있죠. 그리고 crazy는 아까 루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crazy about crazy something, about something. Mm -hmm. so people are crazy about fidget spinners mm -hmm.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Mm -hmm. 맞아요 자 여러분 가상화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힘내시고요 지금 저희가 오늘부로 방송하고 있는 날짜에서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겪고 <laughs>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요. 저도 많이 실패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압니다 I feel you.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토요일날 우리 함께, 어, 리뷰했었는데, I feel you. I'm uh, right there with you. Yeah, I feel you guys. <laughs> 자, 비트코인 열풍 때 투자했었어. 네, 가상화폐를 초기에 투자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어, 아, 투자 상황입니다. 그래 해야 했어, 그쵸? So, 해야 했었어요. 뭐예요? I should've. I should've PP. Uh -huh. I should've PP. So, I should've invested during the Bitcoin craze. 그, 제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음. 그, 잠깐만요. 다른 얘기인데, <laughs> 그, PP라는 게, pass participle 잖아요. 네. 근데, 영어, 미국에서는 PP라고 안 하잖아요. 네, 안 하죠. 그래서 저도 영어 강의, 강사가 되어야겠다 해서 그때 강의들을 봤을 때 맨날 PP라고 어. 하잖아요. 어. Have PP. 어, 현재 말로? Right, 네, 그래서 I have PP라고 하니까, 어. 이제 그냥 말이 안 되지만, 영어 로 PP가 이제 오줌 누나라는 <laughs> 뜻이잖아요. 진짜. 그래서 웃겨요. So I should have PP. 나는 오줌을 넣어야 됐다. <laughs> Anyway. <laughs> okay. 들리, uh,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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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so I should have invested during the Bitcoin craze. craze. Bitcoin mm. 열풍 열풍 때 투자를 했었었어. Oh. 근데 아 나도 그때 그냥 반짝 유행인 줄 알았어. 아 oh. uh, yeah. I thought it was just a fad. Just a fad. Uh -huh. 이렇게 얘기할 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즘 뭐가 인기 있어 이런 거 어, 트렌드 관련된 어, bonus anonymous native expressions를 배워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나온 것도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Uh -huh. 반드시 또 알아야 돼서 언급을 도, 또 다시 하는데 uh -huh. 요즘 뭐가 인기 있어? What's in these days? What's in these days? In, 진짜 많이 쓰죠, 이것죠 It's 어, in these days. 네, 그러면은, those are in these days, 어,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뭐가 in이다 그러면 트렌디하다, 음, 요즘 유행이다, 음, 라는 뜻이에요. 음흠. 오케이, okay, so 그러면은 that's in style these days. 음, 요즘은 스타일, 그러니까 패션 스타일 저희 대부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So that's in style these days. 오케이, okay. 그리고 뭐 it's a thing these days. 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Thing. 요거는 따로 선생님 또 이거 사용하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따로 메인 어, 강의로.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we have a thing. 뭐 이런 식으로도 yeah. thing 많이 쓰니까. thing 진짜 다양하게 진짜 많이 썼어. 진짜 <laughs> 너무 많이 다양하게 쓰니까 이것도 <laughs> 어. 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Okay. 그렇지만 하지만 뭐 이게 지금 요금 요즘에 인기다 할 때도 So it's 음, a thing these days. Yeah.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좀 합니다. 좀 뭔가 이제 인싸들이 하는 느낌이에요. 음, 네, 인싸들이.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 모르면 아싸라고 좀 적어 봤어요. 음, 네. 그래서 반대로 in이 있다면은 out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유행이 아니에요? That went out of style. Yeah. That went out of style. 근데 so 이거는 여러분 스타일 할 때는요. 대부분 옷에 대해서 무조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Mm -hmm.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왜저 사람 내 스타일이 이러잖아요. 네네. He's my style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He's my type이라고 하지. 그쵸. He's my style이라는 거는 약간 그냥 fashion? 콩글리쉬, 네. 콩글리쉬고 그 사람의 옷뭐 아니면 뭐 이런 뭐 어떻게 꾸미는 거 그게 아니요. 마음에 들때 he's my style. Yeah.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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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다. 막시다? 그 정도로 아니에요. 어, 아, 아무튼 그렇게 안 써요. 안 써요. 내 써요. 스타일이면 음. he's my type. 네, he's my 그러니까. type. He's my type. 타입이라고 말한다는 거. 네. 그런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 어 아, 그래요. Uh -huh. 어 여러분 그 노래가 궁금하면 500원. <laughs> That is so out of style. 아니면 That was so yesterday. <laughs> That was so yesterday. Yeah, 그래서 보통 유행어, uh -huh. 노래, 스타일 등에 대해서 말을 할때 That was so yesterday. That was so yesterday. <laughs> yeah. 아이 표현 진짜 많이 <laughs> 썼었는데 진짜.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래요? Okay, so let's move on to <laughs> 네. natives only nuance. Let's go. 오케이 s 서 유행을 따라가는 행동이나 남들이 다 해서 따라하는 그 행동을 (jump on the bandwagon이라고) 하는데요. Uh -huh. 지역하면은 마차에 이렇게 점프하다, 올라타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음흠. 근데 18세기쯤에 미국에서 프레이드페스티버 같은 거 있을 때 마차가 딱 지나갈 때 사람들이 타 있으니까 오 조금 뭐냐? 음. 사람들이 우우 왜 여기 있을까? 나도 나도 몰라하면서 하던 일막다 집어 던지고 그냥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번이라는 그 뉘앙스가 여러분 음. 그냥 올라타는 거거든요. 그냥, 그냥 <laughs> 네. 차를 타는 게 아니라 올라타는 거예요. <laughs> 남들이 타니까 그냥 막 타는 <laughs> 어. 거죠. 그 기차에 올라타는 어. 그런 영화 장면.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비주얼라이즈 하시면서 점번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네. 들이 따라가니까 무조건 그냥 내 의견은 없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Okay? 그래서 근데 이거는 특히 스포츠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건데요. 음. 일단은 내가 이팀돼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팀이 갑자기 잘하니까 음. 그냥 팬이 되는 사람 보고 밴 와건 팬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한번 내용으로 보시면은 음. "Let's go Cowboys." 달라스 음. b o y 이예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이글스 팬 아니었어? 이것은 이글스는, 이글스는 완전 라이벌 팀이거든요. 음. "I thought you were an Eagles fan." 음. 그래서 아, 나 이제 그팀 이제 별로 좋아하지 가 않아. I don't like them anymore. What? 이, 이 말투가 버터 Mother, you just you can't you can't just change teams like that. You're a bandwagon fan. 야 yeah, 그렇게 팀 바꾸면 안 되지. 너 철새 팬이구나. 철새 팬. 네 예, 이렇게 하, 얘기하는데요. 음. 이제 그 팀이 그냥 이제 못하니까 다음 팀을 갈아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갈아타는 거죠. 무슨 지하철처럼. 그러니까 yeah, 그러니까 so. 그런 사람들을 bandwagon fan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현은 이제 I jumped on the bandwagon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건 음. true story인데요. 음. you <laughs> 전 예전에 축구를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그때 <laughs> 축구가, 그때 대한민국이 2 0 0 2년 월드컵 때, 음. 폴란드를 우승한 다음에, 전 음. 집에서 그때 TV로 봤거든요. 음. 그 다음에 제가 길거리 나가가지고, 이제 얼굴에 <laughs> 페인트 칠하고, 갑자기. 네, 모든 국민들을 제가 조인했어요. 그래서 so. 제가 I jumped on the bandwagon 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bandwagon f 이었지만, 저는 지금 이제는 월드컵 엄청나게 맨날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네. 오케이 y okay, so jump on the bandwagon, 그리고 bandwagon fan 대서 배워봤는데요. 이제 그 밑에 예문은 page 86 Check 있으니까, 네, 자, 우리가, 네. how do you stay on top of trends i usually look at what's trending on youtube or ig but it seems like you find out before anyone else google trends is also a good way to find out what people are searching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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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so 네. unpopular opinion 무슨 뜻인가요 이거? 어, 별로 인기가 많지 않은 의견? 네. 의견? 음흠. 그래서 이것은 워낙 그 사람들이 모든 대중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조금 누군가 화날만한 이야기 음.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음흠. 예를 들어서. 미스 축구 얘기가 나왔잖아요. 음. 미국에서는 축구를 별로 보지가 않습니다. 음. 제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스 축구는 엄청나게 막 세게 막 테크라고 그러는데, 음. 축구는 조금만 이렇게 딱푸시하면 아, 그할리우드 액션, 할리우드 액션이 음. 많잖아요. 음. 그래서 축구를 별로 보지 않는데, 근데 만약에 누가, unpopular opinion, 점점, 한 다음에, 음. soccer isn't a fun sport to watch. 음. 축구는 재미가 없는 스포츠다. 음. 이게 대중을 화나게 할 수가 있는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Soccer is n t a fun sport to watch. Unpopular opinion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고, mm -hmm. 뭐 Strawberries taste nasty. Mm. 딸기는 맛없다. Unpopular opinion <laughs> 이런 거, 뭐 어, 버섯은 맛 있다 이런 거 <laughs> Unpopular opinion이라고 어, 표현을 합니다. 네, okay? 좋아요. Alright, so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b a 겐 팬스 우리 화이팅하시고. <laughs> Alright, guys, uh, today was fun and I'll see you tomorrow. 네, 내일 만나요. 사랑해요. 바이바이. <목소리도> 일본어 왕초보부터 고수